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돌격 개미 군단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돌격 개미 군단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안녕하세요. 돌격 개미 군단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애벌레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몬스터를 처치해주세요. 그니까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곱등이 같이 생겼냐? 죽어라 곱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 다음은 좌측 상단에 애벌레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강화 버튼을 터치해 애벌레를 강화해주세요. 공격력 업그레이드네요. 이렇게 하면 애벌레의 공격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X버튼. 이번엔 군단 시스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군단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애기 개미를 영입해볼게요. 영입. 영입을 했으니까 장착을 해볼게요. 좌측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애기 개미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개미를 영입하고 슬롯에 장착하여 나만의 군단을 만들 수가 있고, 개미를 강화하다 보면 특정 레벨에서 스킬 습득이 가능하며, 스킬을 습득하게 되면 전장에 등장하는 해당 개미 수가 한 마리씩 증가합니다. X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애기 개미가 애벌레와 같이 싸우고 있군요. 아, 군단은 알아서, 저의 약간 펫 같은 느낌이죠? 알아서 때려주네요. 무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룰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속도를 두 배로 올려주는 빨리감 기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골드 획득량도 올려주고 애벌레가 자동으로 공격하는 자동 공격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 보상 받고. 일단은 뭔 게임인지 대충 알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개미가 아니고 애벌레예요. 그니까 이제 터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벌레 녀석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의 군단과 같이 없애버려야겠죠?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이 군단, 개미 군단의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도 뭐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좋을 때가 있겠죠. 그 오른쪽 위에를 보면은 이동 거리라고 있는데 몬스터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1m씩 늘어납니다. 어이,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 룰렛 이용권? 한번 해볼게요. 광고 봐야 되네. 오케이, 광고 보고 와규. 룰렛을 돌리라는데, 오, 다섯 번이 아니고 여섯 번 돌릴 수 있네. 아, 돌려 돌림파. 뭐가 나오죠? 젤리 나왔는데. 젤리? 광고 보면 다섯 배네. 안봐. 아, 또 돌려라. 이번에는 골드. 돌아가라 룰렛아. 또 젤리. 돈. 이거는 젤리 같은데 무지개 젤리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돈.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갔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레벨 10씩 올릴 수도 있네요. 업그레이드 레이드. 기본 공격력 1000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왼쪽에 탈피는 뭐냐? 탈피 조건. 50m를 가야 탈피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딱 봐도 그거죠? 환생이죠, 환생. 아니, 잠깐만. 근데 이런 게임은, 아니, 간만에 이거 그 녀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다가 오, 빨라.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지.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자동 공격을 살 필요가 없네요. 위에 용병도 있는데 이건 뭐냐? 용병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튜토리얼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지렁이 두 마리와 레드 젤리 10개를 지급했어요. 지렁이를 강화해 볼게요. 지렁이를 터치해서 강화 버튼을 터치해라. 강화. 강화를 하면 해당 용병의 레벨이 오르고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용병을 장착하면 용병이 전장에서 전투를 도와줍니다 라고 하네요. 용병은 긴급 미션 1일 던전 보상 개미 상점 등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 아까 두 배속이 있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광고를 봐야 되는군요. 무제한 그런 거 없나? 무제한 두 배속?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광고 제거, 모든 광고 제거. 그래, 그 이거 광고 제거된다는 소리죠? 바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어? 숨겨진 무지개 젤리 획득. 100개를 갑자기 줬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숨겨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배속 한번 해볼게요. 와, 활성화. 오, 120초 동안. 헤이, 어이, 대박이야. 딸랄랄랄랄랄. 딸랄랄랄랄랄. 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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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버 타임 치야. 아 이 게임 피버 타임도 있구나. 이거 50m 금방 가겠는데? 속도 봐 엄청 빨라.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와 엄청 빨라요. 어? 왜 이래?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군단이라든지 용병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 아 죽어라 이 거미 녀석아. 사망. 근데 지금 아까 현질해가지고 이 젤리랑 무지개 젤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4600개씩 있는데 이걸로 뭔가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때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50m 왔습니다. 요거를 잡게 되면은 뭔가 어? 뭔가 뭐야 뭐 없어? 탈피를 할 수가. 오 벌써 탈피를 하실 때가 됐군요. 탈피를 하게 되면 사각젤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각젤리는 룸뽑기에 사용이 됩니다. 탈피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탈피. 탈피창이 열리면 4개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성장의 축복은 성장 패키지를 구매하여 획득 가능하며 구매 시 사각젤리 40개, 레드젤리 200개 추가 획득. 해당 버튼은 광고를 시청한 후 탈피를 획득하는 재화를 20% 더 획득. 해당 버튼은 무지개 젤리 500개를 소모한 후 탈피 시 획득하는 재화를 2배로 획득합니다. 탈피를 하면 골드를 이용한 모든 정보가 초기화되지만 해당 버튼으로 무지개 젤리 500개를 소모하면 모든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탈피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탈피를 한번 하게 되면은 다음 탈피에 필요한 이동거리가 10m만큼 증가한다고? 아! 탈피 중. 첫 번째 탈피. 오 사각젤리라는 걸 얻었거든요. 이걸로 갔다가 이제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룸 뽑기 한번 해볼게요. 냐 레드젤리 탈피룬. 룬이 되게 많네요. 이거 뭐 다 뽑으려면 뭐 몇 개 필요한 거야 이거. 42개나 있네. 탈피 시 획득하는 레드젤리 획득량 증가.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똑같은 거 또 뽑아야 되나? 아 이거는 스테이지를 되게 많이 진행하거나 그냥 게임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레드젤리랑 무지개젤리 사용처 좀 봐야겠어. 와 이거 있네. 황금 보상개미. 적 처치 시 골드 획득량 곱하기 3000배의 골드를 즉시 획득.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는 좀 높은 스테이지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 상자. 아 희귀 용병 상자를 까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무지개 젤리는 여기다가 쓰는 거고 레드 젤리는? 아 설마 이거 스킬 업그레이드 할 때 쓰나? 돈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활성화하고. 어 아닌데? 스킬 한번 써볼게요. 얍! 오 자동 공격 이거 그냥 싹 다 써야겠다. 어차피 거녀석이랑 이 자동 공격이랑 똑같아요. 속도가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순삭이야 순삭. 50m는 그냥 가겠는데 60m도 그냥 갈 것 같고. 자 그럼 60m까지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어? 잠깐만 이거 코스튬. 어? 애벌레 공격력 치명타 피해량 100% 증가. 100% 증가 다 100%씩 증가하네.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건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무지개 젤리 300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오 숨겨진 무지개 젤리 획득했고 아무거나 터치하다 보면은 잘 됩니다. 어? 숨겨진 무지개 젤리 또 획득?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광고 상점 이거 누르면 하나 얻고 이 오른쪽 밑에 모래시계 이거 버튼 누르면 100개 또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네. 뭐 아무튼 5000개를 채웠습니다. 바로다가 코스튬 사야 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저는 약간 악마가 좀 마음에 드네요. 바로다가 구입. 오케이 이걸로 바꾸고. 아니 잠깐만 뭐야 보유 효과라고? 보유 효 가지고만 있어. 아니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지. 보유 효과였구나.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모든 코스튬 싹 다 구입해버렸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어? 이건 또 뭐야? 모두 획득은 무지개가 없고 이거 해야겠다. 너구리 용병인가? 어 맞네. 강화 레드젤리 이거 사용처가 여기밖에 없나요? 강화하는데? 와 그리고 용병이 좀 있어야겠네. 보유 효과가 뭐 애벌레 공격력 몇 퍼센트 증가 치명타 피해량 뭐 몇 퍼센트 증가 이런 게 있었네. 군단을 한번 이제 한번 키워볼게요. 스킬 습득 맥스 스킬 습득 스킬 습득 계속 반복하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하나씩 언락이 돼요. 아마 이 개미의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스킬을 하나 배울 때마다 개미들이 한 마리씩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와 지금 다섯 마리나 있네. 던전도 있는데 던전 한번 돌아봐야겠다. 도전! 뭐냐? 다시 한번 도전!
아또 도전. 야, 너무 빨리 끝난다. 지금 제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일리지를 얻었거든요. 상점에서 마일리지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데 3만 마일리지로 무지개 마일리지가 할 수 있네. 1000개? 그래, 이거 사자. 구매. 그러면은 이걸로 용병 뽑자. 이게 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뽑자! 물개 나왔네? 1등급이에요, 1등급. 요번에는 1000개짜리로 1등급 안 나왔네? 그러면 요걸로 갔다가 용병을. 와, 이거 공격력 진짜 세다. 바로 업그레이드. 우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그냥 전부 다 합시다. 아, 용병 슬롯 개방하는데 이거 또 필요하네. 없는데? 이 게임 랭킹 있나? 내가 1등일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최고 이동거리. 아 뭐야, 나 아니네? 저는 랭킹에 표시가 안 되는데요? 랭킹은 한국시간 6시, 12시, 18시, 24시를 기준으로 갱신된다. 아, 나 아직 갱신이 안 됐구나. 이거 갱신되면은 바로다가 상위권에 들어가겠네요. 스킬이나 한번 배워볼까? 이 스킬을 쓰면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오, 와, 오, 빨라졌네 확실히. 군단도 뭔가 엄청 센 군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긴 꼬리개미 이거 셀 것 같은데. 레벨업을 하는데 골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어, 근데 이제 보스 잡는 게 조금 힘든데요. 이거 못 잡겠는데. 갱신이 잡았네. 이거 한번 해볼까. 황금 보상 개미 얼마 줄라나. 자, 과연. 오, D단위로 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이 돈으로 갖다가, 그래, 긴 꼬리 개미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왠지 셀 것 같아.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자, 과연 이 보스 아까 못 잡았. 와, 데미지. 에이,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돈값 하네, 돈값 해.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와, 이거 봐, 보스 피가 갑자기 콱 달아요, 콱. 와, 이게 초반에는 애벌레 공격이 좋지만 나중에 가니까 이 군단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니까 돈 좀 한 번 더 바꿔야겠다. 금에. 이번에는 왕턱 게임 해야지. 돈 안 부족하겠지? 어, 이거 돈 좀 많이 필요하네? 근데 공격력 엄청 세요. 와, 이거 봐, 이것도 난리 나겠다. 자, 데미지는 과연. 와, 이거 봐, 이거 봐, 순삭이야, 순삭. 보스한테도 뭐 데미지가 잘 들어가긴 하네요. 보스피가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는 건데 잡긴 잡았네요. 와, 지금 379m까지 왔는데 이거 못 잡아요, 보스. 치명타 스킬까지 쓰면서 했는데 절대 못 잡습니다. 이거 지금 무지개 젤리도 이거 다 바꿔가지고 돈도 없고. 군단은 현재 화석개미 전까지 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은 112개 주네요. 바로다가, 아, 탈피해라. 탈피 완료. 룬 뽑기. 아, 이거 근데 지금 봤는데 애벌레 모든 개미 공격력 80% 증가. 뭐 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룬 개당 능력치가 20%씩 올라가요. 어, 이건 괜찮네. 근데 저것도 엄청 많이 필요해야 강해지는 거죠. 결론은 탈피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소리고. 이 사각젤린지 뭔지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370 어디서 탈피를 했는데 100개밖에 안 주면은, 아, 이거는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본 결과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다가 또 탈피, 룬 뽑기. 아, 뭐야, 똑같은 룬 하나 더 나오면 이거 룬 보유 효과 안 올라가네? 아, 결론은 뭐냐? 아, 오늘 여기까지다. 돌격 개미 군단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현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살짝 조금 노가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결과. 아니면은 광고를 좀 많이 봐야겠죠? 돌격 개미 군단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